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오늘은 경의중앙선 운길산역에서 시작합니다. 남양주 물의정원은 국토교통부가 2012년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약 50만 스퀘어미터의 광대한 면적의 수변 생태공원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따라 조깅을 즐기고 라이딩을 즐기 후에 방문하는 동네 공원이지만 외부인들에게는 일부러 시간 내서 데이트하러 오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교통편을 보면 먼저 전철, 승용차, 버스, 심지어 무료 셔틀까지도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 1, 2 및 임시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어 교통 천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물의 정원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정원은 자연과 소통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입니다. 물의 정원 상징교인 벤나들이교를 건너면 강변 산책로변에는 대단히 꽃단지가 조성되어 올해는 양귀비, 9월, 10월에는 자전거 도로 우측에는 노란 코스모스, 좌측에는 일반 코스모스가 만개하여 장관입니다. 수려한 북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꽃단지를 만들어 조성한 이곳에 아름답게 어우러진 풍광을 즐기기 위해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날이 2024년 10월 11일이었는데 올해 제가 가봤던 꽃단지 중 최대 규모, 최고의 절정기, 최고의 색채감, 최고의 조화, 최저의 탐방객들로 수도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 남양주 조암면 물의 정원입니다. 처마에 참새나와 함께 앉았으며 숲속 개구리 제멋대로 울게 두지 샘물 불시에 폭포가 되고 과일이랑 오이랑 뜻대로 잘 되네 자리 시원에 앉아있을 만하고 바위언덕 놀라웠게 고아졌으며 버들푸르러 연기 뿌옇고 늘 우려는 솔바위가 치받고 있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다산 시문집 제3권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가을 억새 단지입니다. 가을하면 역시 각종 억새가 있습니다. 북한강변에 각종 억새 군락지를 만들어 꽃과 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고 사려있게 해주는 강변의 정령들입니다. 용진 나루토입니다. 용진 나루토는 북한강을 가로질러 조안면 송촌리 일대와 양평지역을 연결하는 나루토였습니다. 옛날에 이곳에서 용이 강을 건너갔다 하여 용진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정원 생태습지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강변에 이렇게 생태습지를 만들어 각종 수생식물, 특히 왕골이 자연 번식하고 강변에 살고 있는 각종 조류들이 안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꽃밭이 시작에서 끝까지 약 1km 정도 이상의 강변에 식재되어 한 발 두 발 마음 정원까지 갔다가 맑은 가을 하늘과 시원하고 잔잔한 한강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로 되돌아오는 길에도 그 향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상징은 배 나들이 교회에서 아래로 내려가 왼쪽에 식재되어 있는 코스모스를 만나러 갑니다. 다리 아래에 한강변의 경치가 장관입니다. 진중습지입니다. 북한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거대한 습지로 봄부터 가을까지 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은 가을 시즌이라 꽃의 일부만 남아있고 거의 연잎만 무성하게 남아있습니다. 워낙 넓고 방대하지만 이곳이 자연 상태의 장이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그 흔한 대극기를 만들어 놓지 않아 더 좋아 보입니다. 물향기길입니다. 이곳은 배 나들이교에서 조금 외진 곳이라 그런지 관광객들이 별로 없네요. 이것도 넓은 부지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였는데 와주는 사람이 없어 저 혼자 이 넓은 들판을 거닐며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물향기길에서 다시 진중습지 둘레길을 한 발 두 발 걸어 입구까지 갑니다.
한적하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어 걷기 좋은 길입니다. 가던 길에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를 볼 수 있었는데 어젯밤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이곳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출발했던 곳에 다시 도착하였습니다. 남양주 북한강 강변에 물의 정원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져 있는 자연의 보고이자 꿈의 동산입니다. 최절경기의 코스모스를 보고 싶다면 지금 출발하시면 결코 후회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